안녕하십니까. 야근입니다. 오늘은 집에 오면서 과자 한 봉다리 사서 뭐 소주든 맥주든 소맥이든 한잔 먹을 때 어떤 과자 괜찮나 해서 GS 갔다 왔습니다. 뭐 나머지 과자들이야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뭐 새우깡 다 알잖아요, 사실. 새우깡, 오징어 땅콩, 맛동산 뭐 이런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근데 이제 제 기준에 좀 새로운 거랑 요거는 나온 지는 좀 됐는데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와봤습니다. 요거는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과자 6종, 소주랑 먹었을 때, 맥주랑 먹었을 때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초부터. 요거는 제 생각엔 나초는 똑같을 것 같아요. 양념만 좀 다르게 들어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고요. 요건 개당 2,000원씩입니다. 아, 이게 센스가 좀 있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 딱. 요것도 같이 한번 뜯어볼게요. 요거는 이렇게. 근데 여기 센스가 조금 있다. 과자를 요게 딱 했을 때 어떻게 세팅을 딱 해놓고 먹는 그런 느낌이 딱 있네. 설사가 맛있어야 돼. 요런 비주얼. 야, 요 영화관 같은 데서 흔히 보는 나초 맛. 이거 안주 괜찮을 것 같은데. 소주 일단 한번 줘. 이게 많으니까 안주가 반 잔씩만 먹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 아, 반잔 먹고. 아, 살살살 별론데? 제 생각보다. 아, 좀 매운맛이 더 강해야 되는데, 너무 좀덜 매운 것 같아. 조금 더 매워야 된다, 이거는. 살사가 아닌데. 거의 이거는 살사가 아니야. 근데, 아, 요거는 이다. 근데 소주 먹었을 때, 딱 요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소주 맛은 금방 없어져요, 소주 맛은. 요거도 반잔 먹었고. 야, 이게, 치즈소스가 원래 느끼한 맛에 먹긴 하는데, 이게 넣었을 때, 그 풍미가 있는 느끼함이 아니야. 그냥 느끼해. 좀 싸구려 기름 같은 느낌의 느끼함이 있어요. 딱 입에 넣었을 때. 그래서, 가격 대비 제가 봤을 땐, 그닥 썩. 맥주랑은 어떤지 한번. 이게 우리가 술을 먹고 안주 먹었을 때 느낌을 제가 좀 보는 겁니다. 여 더러! 아. 와. 맥주랑 진짜 아니다. 소주 먹었을 때그 소주의 쓴맛 때문에 이게. 사실 이거의 그런 풍미나 이런 게좀 덜한데, 맥주 먹으니까 입이 깔끔해져. 그 상태에 들어가잖아? 와, 맛없어. 아니, 야, 깔끔한 상태로 먹으니까 더 맛없네. 야, 맥주 안주가 더 중요한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야, 일단은 첫 번째, 나초, 살사, 치즈 콤보는 좀 약간 실패죠. CU에 곰표가 있다면 GS에 맛소금이 있습니다. 미원. 요게 이제 곰표를 대항해서 GS에서 만든 맛소금 팝콘. 그냥 기본. 팝콘 기본 맛입니다. 이거는 맥주. 반잔씩만 먹을게요, 여러분. 이게 또, 다 먹어야 되니까. 맥주에는 그냥 팝콘? 괜찮습니다. 맥주에 짭짤한 팝콘 괜찮고, 소주에는 어떤지. 반잔만 따를게요, 일단. 어우, 소주에는 별로다. 팝콘이. 소주에는 별로네. 이 맥주 먹을 때는 깔끔한 거에서 짭조름한 맛이 쫙 들어가는데, 소주 먹으니까 그 짭조름한 게쓴 건지 짭조름한 건지 모르겠어요. 소주랑은 잘 안 어울리네. 팝콘은 맥주랑. 아, 그 다음 기대되는 꽃갈콘. 새로 나온 맛인 것 같습니다, 꽃갈콘. 치먹 스파이시 맛. 와, 약간, 과자 오래된 냄새나. 아, 나 이런 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쪘네. 근데 원래 이 느낌일 수도 있어요.
야, 이거는 잘 모르겠다. 저는 꼬깔콘 개인적으로 군옥수수 맛을 좋아하는데. 근데 소주랑도 한번 먹어야 돼. 야, 이게 맥주랑 생각보다 어울리는 과자가 많이 없네. 지금 먹어보는 것들 중에서. 이게 맥주랑 어울리는 과자가 사실 되게 쉽지 않네요, 여러분. 치먹 스파이시 맛은 저는 안 먹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술이랑 안 어울려. 아, 꼬깔콘 멘보샤 맛. 이거는 제가 기대가 안 돼. 근데 멘보샤 한 번. 이거 뭐 멘보샤 냄새 안 나요. 일단 소주랑. 좀 이상한데? 신기하다. 아, 맥주는 일단 먹고 제가 무슨 말인지 얘기할게요. 일단 소주랑은 그냥 그래요. 뭐 소주랑 먹을 때 와 이거 먹어야 된다 이 정도는 아니야. 그냥 과자? 맥주랑 먹어보겠습니다. 어떤 맛이냐면요, 그 영화관 갔을 때 카라멜 팝콘 있지, 카라멜 팝콘. 그 카라멜 팝콘을 먹은 다음에 새우깡을 먹은 느낌이야. 진짜 그런 느낌이야. 그냥 카라멜 팝콘을 먹은 다음에 새우깡을 먹었을 때 그 약간의 새우향? 역시 꼬깔콘은 오리지널 맛이다. 오리지널 맛 이길 수 없어. 마지막, 치토스. 야,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유명한 과자였어요. 스프를 뿌리면 양념치킨 맛으로 체인지가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스프가 들어있네요. 오! 이게 뭐야? 야! 후라이드 치킨 나! 후라이드 치킨 맛 나! 후라이드 치킨 맛이 나는데? 과자야! 이질감이 나! 후라이드 치킨에 그, 닭다리살을 뜯었는데? 과자야! 이런 느낌이야, 지금. 와, 깜짝 놀랐네? 양념 뿌려서 제가. 양념 치킨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야, 이거 잘 만든 것 같은데? 나 소주 먹고. 소주 먹고, 양념치킨. 소주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소주 먹고 나서 침 고인 게 양념치킨 맛이야. 과자를 먹었을 지언정, 내 목구멍은 과자가 넘어갔지만 내 입에서는 양념치킨을 먹었다는 그 착각. 완전 헷갈리는 그. 마지막으로 맥주랑 먹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보리! 들어! 롯데 치토스 요거 진짜 잘 만들었다. 아. 진짜 이거는 처음에 후라이드 치킨 먹을 때도 후라이드 치킨을 먹었던 착각, 양념 치킨을 먹을 때도 양념 치킨을 먹었던 착각이 정확히 나네요. 요거는 한 번씩 꼭 사드셔 보세요. 과자랑 소주랑 맥주랑 먹었는데, 뭐 전통적인 강자들이 있죠, 과자들 중에. 근데 그런 것들 빼고 제가 봤을 때 새로운 것들을 가져와서 먹었는데, 오늘 느낀 점, 과자도 한 2,000원씩 합니다, 여러분. 그냥 컵라면 사드세요. 속이 허해요, 지금. 그냥 뭐 먹었다는 착각만 일어나지. 과자랑 술 드시지 마시고 라면이라도 하나 든든하게 드시면서 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술 얼마 안 먹었는데 과자랑 먹으니까 훅 취하네. 훅 취해. 취하시고 싶은 분들만 과자랑 드세요. 마치겠습니다. 땡큐!